오늘은 농심 신라면 두부김치 컵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자레인지 조리하면 더 맛있다는데 잘 모르겠네. 전자레인지 조리할까 어떡할까? 전자레인지 조리 방법. 뚜껑을 완전히 떼어낸 후 면에서 붓는다. 끓는 물을 용기 안쪽 표지선까지 붓는다. 2분 조리. 조금 더 빨리 끝나니까 전자레인지 해먹을게요. 지금 물을 끓이고 있고요. 두부김치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? 모르겠어요. 10월 31일까지 경품 이벤트 있었는데 늦었어. 2플러스 1에서 샀고요. 지금 2020년 11월 11일 기준 이마트 24에서 2플러스 1 하고 있습니다. 이거 말고 다른 너구리 같은 걸로도 먹을 수 있어요. 소스는 일단 조금은 이렇게 딱 잡고 뿌려서 조금은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너무 짤 수도 있으니까요. 여기 보시면 두부가 있네요. 두부 한번 그냥 먹어볼까? 과자 같습니다. 재질은 식감은 그 식감. 마카롱이 아니라 머랭쿠키 식감이고요. 맛은 과자맛 나다가 갑자기 그맛 납니다. 과자맛 나다가 두부 두유맛 그런 맛이 납니다. 일단 한번 물 한번 부어볼게요. 네, 이렇게 하고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된다고 합니다. 2분 데우고 오겠습니다. 네, 전자레인지 2분 돌렸고요. 끓는 물은 아니었고 약간 그렇습니다. 약간 그랬어요. 덜 익은, 덜 끓은 물을 좀 부었거든요.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물을 부었고, 그냥 전자레인지 2분 돌렸습니다. 왜냐면 끓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. 이렇게 생겼거든요. 김치가 많아서 맞아 맛있다고 하더라고. 두부는 이렇게 돼 있네요. 아, 두부 부피가 막 커질 줄 알았는데, 그냥 부피는 거의 비슷한 것 같죠, 그죠? 식감이 도대체 좀 부드러워졌을까? 아, 네. 제가 그릇 씻고 왔거든요. 죄송합니다. 왜냐면 이렇게 그릇에 담은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, 더 맛있는 게 아니라 먹기 편할 것 같아서고요. 저는 라면이 뿌라 터진 것보다는 적당히 익은 게 좋습니다. 먹어볼게요. 면은 막 짜파구리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좀 얇은 것 같죠? 신라면 블랙, 왜 신라면 블랙이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네요. 맛은 그냥 김치라면 있죠? 그 맛입니다. 국물 맛은 좀 다를까요?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보자. 진짜 그냥
김치라면 있죠? 김치 사발면, 김치면. 그 맛이고요. 신라면 블랙의 그 사골 국물 맛은 1도 안 납니다. 그냥 왜 블랙이라고 되는지 모르겠네요. 신라면 블랙 특유의 맛은 거의 없는데. 맛있습니다. 맛은 맛있는데,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는 뭔가 좀 다를 줄 알았죠. 옛날에 제가 초등학생 때 신라면 블랙이 4,000원 했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비싸죠. 그 봉지라면이. 다른 거 500원, 1,000원. 비싼 게 1,000원, 1,100원 이렇게 할 땐데 4,000원이나 했어요. 그래놓고 뭐 사기에 걸렸죠? 뭐 뉴스 한번 뜨더니 사기에 걸린 건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말 실수한 것 같네요. 그건 잘 모르겠고요. 아무튼 뉴스에 나와서 좀안 나오다가 이제 또 이렇게 나왔네요. 맛있어요. 그때 4,000원 할 때도, 4,000원인가 5,000원인가 그렇게 할 때도 사먹어서 봤지만, 그때도 괜찮았고, 지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때 쌀국수 뚝배기가 막 나온 지 얼마 안 되고, 막 인기. 막, 떨고. 로버트 할리 쌀국수 뚝배기 노래 막, 유행하고 그럴 때였거든요? 쌀국수 뚝배기랑 약간 가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쌀국수 뚝배기도 진짜 비쌌거든요. 그래도 여러 번사 먹었어요. 나는 맛있더라고. 쌀국수. 호갱인가요? 인생. 인생 요새 너무 기분이 안 좋네요. 제가 가회하는 애가 있는데 곧 중2가 되거든요? 점점 중2병이 올것 같아요. 뭔가 슬슬 저한테 까불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스트레스 받아요, 그래서. 내년에 성형 비용만 모으고 성형할 때 이제 가야 그만하려고요.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중학교 2학년은 진짜 건들면 안 돼요. 짜파구리 먹었을 때보다는 제가 면을 좀덜 익혔거든요? 그래서 덜 퍼져서 맛있는데, 아, 맛있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. 약간 비슷비슷해요, 그냥. 이게 막 엄청 맛있다는 느낌은 없고, 그냥 국물이 김치. 김치 사발면 맛인데. 그냥 두부가 좀 들어갔다는 점? 그냥 그게 특별한 걸 모르겠어요. 김치가 막 많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많이 안 먹어서 많긴 하네요. 하여간 김치는 많네요. 막 누구는 이거 진짜 너무 완전 치저라서 항상 이거 사 먹는다던데 그냥 한 번으로 족함? 그런 것 같아요. 제 스타일에는.
어저께 그 짜파구리는 양념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아, 진짜 너무 맛있는데, 그래가지고, 너무 맛있는데, 배는 하나도 안 차고, 약간 밥그릇 꾸싹싹 긁어 먹고 싶고, 그래가지고, 밥을 데워서 말아 먹었었거든요, 사실. 영상은 못 찍었지만. 그랬었는데,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밥까지 또 먹을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아니면 제가 오늘 빼빼로를 먹어서, 단거를 지금 3통 먹고 와가지고, 배가 더덜 고픈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. 제 동생 련이 저한테 빼빼로를 줬는데 저는 동생 련한테 더한 선물을 주고 싶어지더라고요. 갑자기 주니까 고맙게 그랬는데, 근데 시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. 동생년이 곧 군대를 갑니다. 그래서 군대 선물, 군인 선물 쳐보니까 시계밖에 안 나오더라고. 그것도 웬 로보캅 같이 생긴 시계. 막 파워레인저 그런데 나올 것 같은 건담. 건담은 너무 좋게 말한 거고, 약간 하여간 파워레인저 같은데 나올 것 같은 그런 시계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또 그런 거 아닌 거는 또 군대에서 막 뒹굴고 그러니까 못 쓰겠거니. 저도 얼마 안 가겠거니 싶기도 하고,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안 사줬는데요. 조금 이따가 동생님한테 빼빼로 선물 드려야겠습니다. 곧 11시, 지금 11시 1분 정도 됐거든요. 아마 동생님한테 빼빼로 줄 때쯤이면 11시 11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동생년 집에 놀러 가고 싶네요. 뭐, 나쁘지 않았습니다, 라면. 에이. 냠이 냠이. 약간 무슨 데죠? 사실 막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. 근데 그래도 뭔가 먹게 돼서 배도 부른데 그냥 먹게 되네요. 전 진짜 잘 먹습니다. 그럼 신라면 사발 두부김치 먹방 끝. 안녕. 야, 너무 더럽네.